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10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조철스타일 진권발 예상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금요 경마 어쩌셨습니까? 잘 찍어 먹었죠? 제주 A급 승부, 메인 승부 완짱, 상한가 완짱, 시원하게 한방 꽂은 거 포함해가지고, 부산도 1, 제주 1, 3, 4, 6,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7경주, 특히 부산 2경주에서는 66.9배, 아나짜리, 1번 마 구스타를 쌍복 대가리로 복승식 28배, 쌍승식 67배 배당도 건졌고요. 또 단통 오리지널 단통 두 개가 있었죠. 오리지널 단통. 뭐 오늘 그런대로 짭짤하게 건져 먹었는데요. 우리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 그다음에 ARS 청취하신 분들, 땡큐다 문자도 많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조철도 조금 이제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요. 제주도로. 제주도 이사 경비를 좀 붙여주려고 그러는지 마신이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그 방송 녹화할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잘 안 하는데 이 빨간 모자에 빨간 티 우연찮게 어제 제가 항상 그 팬티를 빨간 거 입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 팬티도 빨간 걸 입었는데, 아, 이 빨간 옷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그 미신인데. 아,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거 빨간 거 입고 하자. 그래서 어제 금요일 입었던 이 복장을 그대로, 이 기운을 받으려고, 오늘 토요 경마도 빨간 옷, 빨간 모자를 입고, 쓰고, 입고, 반츠까지 빨간 거를 입고, 금요일 날 잘 마친 기운을 쫓아가지고 연타로 한번 가려고 빨간 거 입고,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어제 금요 경마는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는 10시 45분부터입니다. 10시 45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24579 24579 제주 경마도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메모 잘 해놓으시고 메인 승부가 중간에 세 개입니다. 4경주, 5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4, 5, 7, 4, 5, 7경주. 그 다음에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과천 2, 4, 5, 7, 9. 제주는 2, 4, 5.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기분 좋게 한번 밑줄 쫙 꺼가지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한번 이틀 연속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과천 경마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1200으로 펼쳐지는데요. 자, 요번 경주, 직전 경주 좀 센 편성에서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아쉬운 3착을 했던 3번 마 안토니오 기수의 원더풀 타이쿤.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원더풀 타이콘 직전 경주 이철경이가 타고도 3착. 요거 우리가
5번, 3번 아쿠아 펀치 한방또 때려 먹은 거죠. A급 승부로 한20몇배 나왔나요? 몇 배요? 아, 21배짜리 A급 승부로 주력 한방 상한가 때렸던 그런 경기였죠. 요거 11번 원더풀 타이콘한테 이 청담 탱크가 잡힐 뻔했어요. 다행히 코차 목차로 참착하는 바람에 우리의 A급 승부 한 방을 꽂아줬는데, 이 마필이 조금 왜소한 그런 마필입니다. 안토니오가 타니까 뭐 사정없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다 좋습니다. 3번과 원더풀 타이쿤이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요거 원더풀 타이쿤을 이기러 갈 놈이 한 놈이 있다.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놈이 하나가 있는데, 기승기수도 제대로 탔고, 경주거리 1200딱 걸렸고, 일단은 3번마 원더풀 타이쿤에다가 한방 주력 한방을 때리겠지만, 원더풀 타이쿤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번마 원더풀 타이쿤을 이기러 갈 쌍승시까지 노리고 들어갈 달러박스를 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죠. 4경주, 5경주, 7경주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레이팅 35까지 마필들이 펼쳐지는 4경주입니다. 자, 요거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들어가는데, 자, 이것도 1번마 록파이터가 대가리 팔립니다. 인기 1위 김동수 기수 1번 게이트. 자, 선행을 가면 좋은데, 자, 6번 모스트 스피드가 빠르고, 7번마 서울 크라운도 빠르고, 8번마 빅토리카도 빠릅니다. 1번마 록파이터가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외곽으로 빼내서 뛰어야 되는데, 자, 1번마 록파이터, 거기다가 김동수 기수, 조철이 그다지 썩, 뭐,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런 기수인데요.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인기 1위, 김동수. 남들이 뭐 대가리 놓든 말든, 남들이 그러든 말든, 자,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깔끔한 거 골라놨습니다. 자, 인기 1위요 김동수의 록파이터 안쪽에서 고로시당할 수도 있다. 직전 경주에 최선 전개로 최적 전개로 뛰었는데 3착입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다고 뭐 인기 1위 가는데, 자, 요거 1번마 록파이터 이길 놈이 드글드글합니다. 2번마 다울퀸도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 이거 착차가 없었습니다. 티즈블랙과 8번 다울퀸 4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요거 5번마 조이풀 케이도 더블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전개가 꼬였던 마필. 자, 이쪽 직전 경주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거기에 6번마 모스트 스피드의 우에다 기수, 이영호 기수 같다고도 2착에 성공을 했는데, 자, 외곽 2, 3번마 딱 물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6번마 모스트 스피드 가능한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박으로니가 늦발을 한 김에, 이거 대가리 까고 승군한 다음에 직전 경주는 초반에 늦발을 했습니다. 자, 후미권에 쭉 밀려있다가 참고 날라오니까 걸음이 좋았어요. 요거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모스트 스피드하고도. 자, 8번마 빅토리카. 거기에 외곽에 11번마 나인아이도 김하연이 감량 기수를 태워놓고 직전 경주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는 부러졌던,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11번마 나인아이도 감량기수 태워놓고 승부다.
자, 요거 1번 마 로파이터 이길놈들이 대글대글 합니다.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승시까지 뒤집어서 들어오는 상한가 달러박스 자 벤츠한테 가는 겁니다. 자 김동수 기수 저는 뒤로 돌려놓고 뭐 달러박스 놓고 때리는데 1번 로파이터 꺾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로파이터랑 들어오면 뭐 번전하는 거고요. 나머지 아나짜리에다가 또한방 붙여서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벤츠 한대 가자 김동수를 뒤로 돌려놓고 벤츠 한대 때리러 가는 자 사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이경주 먹은 걸로 사경주 시원하게 상한간방 때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연령 오픈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이 조철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좀 뜨고 돌아다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무조건 한배 타고, 최대 승부로 한방 요것도 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자, 국산 5군 1300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가 요것도 또한 7배, 8배 이상 갈것 같습니다. 자, 이 오경주 근소하나마, 뭐 어떤 놈이 갈까요? 요 2번 마 스마트 오피서도 있고요. 직전 경주 외곽 돌다가 끈끈하게 추입으로 올라왔고, 자, 이 9번 마 해찬이라는 마필도 임기현이가 타고, 선행 경합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이번에 차분한 말머리를 보여주는 멀로기수로 바뀌었고. 자, 10번 마 파워돌풍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 끈끈한 모습으로 4착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뭐 4번 마 원령이 자, 이 마필도 기습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김용근의 5번 마 러닝킹. 자리가 밀렸죠, 이 여기가. 초반에 자리가 밀리면서 좀 꼬였던 마필인데. 5번 마 러닝킹. 거기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11번 러브아치, 12번 골드케이. 드글드글해요, 요번 경기도. 자, 요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는 딱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오경주 1300 레이팅 35까지 가는 경주 요거 한 15배짜리 정도 되는 걸로 주력 한 방을 갖다 때립니다 자 요번 경주는 받치기만 들어와도 분명히 한글화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짭짤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아나짜리에다 갖다가 시원하게 한 10배, 15배 정도를 보면서 자, 오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달러박스 메인 승부 두 번째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멋진 적중으로 오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메인.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이죠.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펼쳐지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여기서 이제 오사마리를 줘야죠.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요거 오사마리 세 번째 메인인데.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찾아가자. 자, 요거, 달러박스가 아닙니다. 요거는
잘못됐네요. 예, 대가리 놓고 후쩍 찍어 먹기입니다. 예, 임경기 씨 9번마 야호 골든캐시죠. 어,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도 1번 게이트에 2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서량이 경합하면서 보내주고 선입전개로 끈끈하게 여유있게 대가리 친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지만 별로 걱정할 게 없겠다. 임기현이의 9번마 야호 골든캣 요놈을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 방을 찍어 먹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또 꺾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야호 골든캣 7경주 후착 싸움에 자 요거 2번마 전정사금이라는 마필 안쪽 게이트에 2점 있죠. 직전 경주에 이 임기현이가 발주가 안 좋았어요. 착지 불량으로 대가리 뽑아가고 발주가 좀 안 좋은 바람에 후미권으로 밀렸는데 끈끈하게 추입으로 4차까지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이 3번마 슈퍼액톤 정정희 기수가 계속 두 번을 타고 이제 마필을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후미권에서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이고 자 승군전 맞았지만 요거 7번마 봄날의 기억 2차 승군하는 바람에 2.5km까지 감량 자 김동수 기수 조금 덜 팔릴 때는 봐줄 필요가 있겠죠. 자, 7번마 봄날의 기억 거기에 8번마 동쪽 글로리 직전 경기 인기 7위였는데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다. 자, 요런 마필들이 이 9번마 야호 골든캣의 상대 마필로 팔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요번 7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네 마리 이 호랑지 중에서 두 마리를 잘라내면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를 잘라내면 9번마 야호 골든캣을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요번 7경주는 짭짤하게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갖다 쉐리 조지입니다. 9번마 야호 골든캣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깔끔하게 조철의 메인 승부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9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9경주.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마지막 9경주. 자, 요번 9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경주입니다. 9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요. 자, 외곽 게이트의 9번마 마이티 붐이죠. 마이티. 마이티 붐. 아, 요게 좀 자막이 좀 잘못됐네요. 자, 9번마 마이티 붐입니다. 1200 단거리 혼합 4군. 자, 최근 4연속 입상입니다. 뭐 결정력이 한타가 좀 부족한 듯하게 보이는 그런 마필이지만 부담 중량이 적절해요. 4연속 입상인데 0.5kg 빠졌습니다. 이제 레이팅도 꽉 차고 해가지고 이제 승분을 해야죠. 9번마 마이티붐 레이팅 50까지 경주에 레이팅 48이다. 쌍머리 승부 가야죠. 안 그러면 뭐 빠지는 마필인데 3착 이하로 빠질 그림도 없고 9마리 출주에 자 9번마 마이티붐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후차권에 5마리입니다. 안쪽에 1, 2, 3, 4, 5 5마리입니다. 나머지 6번, 7번, 8번은 꺾어도 되겠고요. 자, 1번마 거센 불패 직전 경기에 전개가 좀 무리했습니다. 유승환이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최적 전개 가능한 짭짤한 배당망. 2번만 나는 스타 역시도 직전에 가는 대로 잡고 후미권에서 자 인기 10위 바닥권이었는데 추입으로 날라 들어오더라고요. 자 2번 게이트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뭐 3번 장상 크리어, 5번 파이널 간지노, 7번 럭키 시엠프레, 거기에 뭐 9번 마이티 붐까지 선입권, 선행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는데 요거 2번 마 나는 스타 추입으로 또한칼 때릴 수 있는 박으르니 느닷없이 한번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놈이고 출주 공백은 있지만 기본 능력 앞서 있는 3번 마 장산 클리어 자 기습 선행 까고 나갈 수 있는 4번 마 로맨스 참또한 마리 선행 마 5번 마 파이널 간지로 자 요런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호랑지 붙이려고 싸움이 들어가는데, 자, 7경주도 제가 두 방으로 줄인다 그랬죠. 7경주. 자, 요거 9경주도 여러분들께 대가리 9번만 마이티 붐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 딱두 방입니다. 불안한 인기만 딱 꺾고. 7경주와 9경주는 찍어 먹기 두방 승부. 뭐 이런 거 승부할 만하죠. 돈지락이 좋아하시는 분들.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찍어먹기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경마 승부처 2경주, 4경주, 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1200만원 이하 제주 경마 9경주요. 자 대가리가 왕대가리가 하나 있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자 바로 3번마 추상열일 추상열일 이거는 뭐 무조건 그냥 쌍머리 왔는데 쌍승식 배당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쌍승식 배당은 0.23배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상승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는 3번만 추상 열일 올 대가리 자 조철도 인정하는 올 대가리인데 자 제주 2경주의 승부처의 포인트는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서비스 하나 드려야죠. 전현준 기수가 1번 게이트로 잡은 1번만 솔저가 아마 대길이로 팔릴 겁니다. 솔저 그래서 이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 1번 마 솔저 직전 경기 쥐어짰다 손치입 전개 이빠이 이빠이 올라오면서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한데 얘가 무조건 대길이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1번 마 솔저 자 그래서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전현준이의 1번 마 솔저 자 이번 경주는요 이 3번 마 추상 열릴 3번 마 추상 열릴 얘는 뭐 묻지마 대가리입니다. 묻지마 대가리 후차권에 1번 마 소울저가 대길이로 가는데 뭐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아나짜리 두 놈이 있어요. 그 놈에다가 딱 때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제주 경마도 조철이 기가 막히게 갖다 때려 먹었죠. 특히 또 기분이 좋았던 거는 어제 그제 수요일 날 제주 경마 미리 보는 금요 경마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4, 5, 6, 8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는데 그대로 들어온 게세 경기예요. 기분 좋게 완짱 완짱 그죠? 아주 깔끔하게 들어와서
우리 시오 프레시를 또 시청하신 분들은 짭짤하셨던 그런 하루였겠고. 자, 요거 오늘 이경준 첫 번째 승부 뭐 각설하고 3번 마 추상 열리는 대가리인데 대끼리 팔리는 솔저 말고 짭짤한 배당 하나짜리를 노리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조철의 실전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 바로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방송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놓고 2-3, 2놓고 3-4는 수요일 날 제가 프레시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마번 오픈 다 하고 다 그대로 합니다. 오늘도 금요경마에서 마번 오픈했다고 그거 승부차 아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메인 승부 그대로 갔죠. 범나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몇 경주입니까? 메인 4경주였죠. 제주 맞나? 제가 6경주네요. 6경주. 제가 목이 터지게 얘기했죠. 범나비, 범나비, 범나비. 안 갔다, 안 갔다. 나중에 배당이 엄청 빠지더라고. 최소한 10배가 넘어야 되는데, 짱승식 8배, 복승식 6점이래. 3복승 10점이래. 메인 한방 가자. 예측권 20점. 시원하게 한방 갔다 때리고 들어왔잖아요. 대끼리, 군대끼리. 안쪽에 1번 금누리, 2번 광맹이로 다 불안하다. 노리는 아나짜리는 7번 범나비하고 9번 백전불태다까지. 7번, 9번 들어왔잖아요. 4번, 7번, 9번. 3복, 3쌍까지 샤그리 갔다 여러분들이 다 때려 드셨을 겁니다. 6경주 메인 승부. 자, 이런 게 바로 조철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2경주도 1번 마 솔저. 요놈을 이기러 갈 한놈. 제대로 골라놨으니까, 어? 고놈에다가 한방 주력으로 때리는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4경주, 5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제주 메인 4경주, 5경주.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5등급 레이팅 40까지입니다. 자, 요거 달라박스 하나가 또 제대로 걸렸습니다. 예측권 20장 한방또 쉐리 바르는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예, 아마 현장에서 이게 5번마 대지열차가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덜미를 따였기 때문에 다 와서 잡혔었죠. 예, 편하게 선행 가면 이거 뭐 무조건 하나 들어오겠다. 자, 정명일이가 타고 있는데, 뭐, 5번마 대지열차가 어디가 안 좋고, 이상해서, 수상해서, 달라박스가 아닙니다. 자, 5번마 대지열차도 좋지만, 자, 요거 4경주. 1000m에 적정거리로 딱 들어온 놈이 하나가 아리따리하게 안 팔리고 덜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 승부 의지가 좀 덜덜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1번 게이트로 들어온 한영민이의 성읍장군. 직전에 인기 7위 팔리고 들어올 뻔했죠. 걸음발 뽀록 났는데, 뭐 아낄 이유 없겠죠. 1번마 성읍장군. 거기에 2번마 세계의 전설도 직전 경주 7위로 날라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자, 3번마 달빛 요정도 여기서는 어부지리 취입 충분히 가능하고, 4번 역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번, 3번, 4번 전부 1번마 성읍장군까지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뒷심이 있는 마필들이고, H7번마 우더봉이 직전 경주 좀 달라붙다가 짧은 모습 보여서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입니다. 자, 이성민이가 다시 한번 칼을 갈았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9번마 금란지교. 자, 이 마필도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자, 5번마 대지열차가 선행 한 바퀴 뺑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기 요놈보다 대지열차를 이기러 갈 한놈, 조철이 눈가리가 삐지가 않았으면 분명히 그놈이 대가리다.
자, 요거 4경주. 저우등급 레이팅 40까지 4경주. 하나짜리 쌍승시까지 대가리 하나 걸렸다.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오늘 제주 상한가는 4경주에서 한방 때려 밟는다. 4경주 제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는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5경주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제주 메인 5경주. 자, 요거 제주 메인 5경주는 백판, 완전히 털 하나 없는 백판까지도 하나 가져가는 배당 승부로 들어가는 5경주 메인. 한라마 3등급 1400 핸디캡. 자, 한라마 레이팅 40까지입니다. 4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5경주 한라마 3등급에서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 5경주가 달러박스가 아니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대가리는 하나가 있는데, 직전 경주 얼레리 벌레리 했던 놈 한 놈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5경주입니다. 제가 4경주하고 좀 착각을 했어요. 5경주는, 자, 대가리 2번마 사자우죠, 사자우. 58kg 부담 중량이 있고,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미랑 기수긴 합니다만은, 슬금슬금 선행으로 갈고 넘어가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2번마 사자 후, 대가리, 자, 레이팅 40까지 꽉 찼습니다. 요번에 무조건 쌍머리 치고 올라가야죠. 레이팅 40까지 꽉 차 있는데. 선행 갔다가 얼레벌레 아마 3착, 2착까지만 해도 이건 무조건 승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리 승부가 나올 겁니다. 2번마 사자우. 자, 요거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후차권에. 자, 요거 1번마 엑스레이. 1번 게이트에서 따당마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일촉 즉발도 앞선 능력이 있는 놈이죠. 자, 3번마 창건태양이 안쪽 게이트 꽃자리 타고 W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요 6번마 태양의 계절도 직전 경기 인기 9위 팔리고 4좌우에 붙여가지고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일촉즉발이 인기 1위가 빠졌는데도 4좌우의 태양의 계절이 복승식 18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났던 그런 경주인데, 자, 6번마 태양의 계절 역시나 가능하고, 이 7번마 장대비도 취입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4좌우 태양의 계절 일촉즉발, 자, 이런 마필들이 착착없이 다 몰려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직전에 인기 2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8번마 화산도에 우리한테 두 번 때려줬던 9번마 얼룩신화,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포레스트의 얼룩신화 한방 지져 먹었죠. 자, 이렇게 후차권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백판짜리 하나 여러분들께 가져간다 그랬죠.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도 이거 무조건 삼복 삼쌍 달고 가십시오. 조철의 추천마번에 만약에 없더라도 이거 들어오면 한보따리 합니다. 자, 바로 10번마 백사 청성입니다. 요거 백판짜리 아마 털 하나 없이 백판일 건데, 이 마필은요 딴 거 없습니다. 발주만 나와라, 발주. 이게 발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후미권으로 쳐지는데, 요번에도 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후미권 전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선행 마필들이 이번 경주 많습니다. 2번마 사자호가 앞서를 정리를 해버리면 느닷없이 이상한 마필, 대가리 히끗히끗 푸른색 마필 하나 보이면 그게 바로 10번마 백사총성일 겁니다. 자, 서비스 W 3복 3쌍 챙겨가십시오.
10번마 백사총성. 자, 이렇게 오경주는요, 2번마 사자후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필 싹 꺾고 백판짜리 10번마 백사총성까지 안고 가는 찍어먹기 승부. 한방짜리 걸렸습니다. 2번마 사자후에 아마 조철의 메인 한방이면 또 배당이 조금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우린 무조건 뭐 찍어 먹으면 되죠. 자, 2번마 사자후에 붙여서 메인 한방,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 메인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7월 10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일 토요경마 승부처 함께 했습니다. 과천 2, 4, 5, 7, 9,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과천 4, 5, 7, 제주는 2,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0일 토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벌써 오늘 뭐 또 성적이 이렇게 좀 괜찮은 날은 일찍들 많이 문자 신청들 해주셔서 우리 운영자가 좀 일하기가 좀 수월하게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오늘 문자 또 토요일 일요일 거 현금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자 여기 계좌들 여러분들 보이시는 계좌 편리한 걸로 쓰시면 되겠고, 자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 자 여기 핸드폰 번호 나오죠, 조철의 핸드폰에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금자 성함 금방금방 확인해서 아마 들어갈 건데, 특히나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돈만 넣어놓고 입금자 성함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예,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입금하신 후에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7월 10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